네,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다소 좀 사이즈 작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이어서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볼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소매 판매는 지난 5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3.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커창 총리가 또이 부양과 관련된 멘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증시의 강세 움직임에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대륙이 좀 지갑을 열 것인가, 중국 소비주들 봐도 될 것인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중국의 소매 판매가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관련 주식,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과는 틀리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지준율 하락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소매 판매가 3%로 증가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0%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3월 이후에 3개월간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는 소비 관련주, 소비 쪽에서는 이제 바닥을 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양 정책,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지금 효과를 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체나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뭐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 등에 큰 타격을 입었죠. 지금 하반기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이 코로나 상황이 뭐 특별히 나빠지지가 않는다면은 상반기와는 달리 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정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늦게 퍼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해외에서 지금 오미크론 말고 뭐 BA5라든 그쪽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이 다시 더 우리나라보다 더 후에 이제 퍼질 가능성을 뭐 배제를 할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이제 뭐 봉쇄 정책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에 또 소매 판매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 관련 주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류 관련 업체는 F&F 등이 있는데 지금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뭐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비슷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저점 찍고 서서히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좀 빠지면 선취면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예상을 솔직히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은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뭐 주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뭐 어느 박스권에서 이제 하락 움직임을 좀 끝내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뭐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볕들 날이 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속에서 극장가도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범죄도시2도 흥행을 했고, 또 외화 가운데서 탑건도 상당한 이 흥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여름 대작들이 대거 열리는데, 어제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것도 이 극장가에 거는 기대와 좀 맞물리는 내용일 텐데, 한산이라는 영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 영화 쪽, 이쪽에서 투자 메리트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어느 정도 지금 아까도 뭐 헤드라인에서 보셨듯이 뭐그 코로나 이전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범죄도시 2등 흥행작이 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람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CGV나 뭐 다음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1월서부터 6월까지의 이제 결제 추정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금 약 18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는 증가폭이 좀 가파른데요. 4월에 420억을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고, 5월 달에는 무려 이제 1470억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6월 달에는 1650억으로 3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 금액인 1950억 원에 비교하면 이번 연도의 6월 달 같은 경우는 85%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기대작들이 또 대거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는 또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극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취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취식도 가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쪽의 매출도 상당 부분 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티켓 가격이 인상되고 그러면서 매출하고 실적 같이 개선되지만은 극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료, 팝콘 이쪽의 취식이 가능하면은 더 매출이 또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극장 관련 주식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으로는요. 물론 지금 현재 매수 그러니까 수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관련주로는 CJCGV라든가 콘텐츠리 중앙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 그걸 두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CJCGV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빠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한 차례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아지면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려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콘텐츠리 중앙은 콘텐츠 관련으로 하고 이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그나마 이제 CJCGV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에 착안해서 영화를 만드는 업체보다 현재 사용하는 업체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매출 회복은 이쪽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또 극장 관련된 종목군도 주가에 거의 좀 전에 차트 보셨겠지만 반영이 별로 안 됐습니다.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MI텍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비혈관용 스텐트하고 비뇨기과 세석기 제조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지금 고령화가 이제 가속하면서 스텐트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최대 주력 시장은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마켓 셰어가 이제 34%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 빼고 해외 주요 수출 국가에서 달러로 수출 대금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환율 수혜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되게 요즘 그래도 빠지는 것도 없고. 그렇네요. 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환율이 좀 더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었군요.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정말 증시 안 좋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80% 올랐습니다. 5,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만원 선 근방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나타나게 또 뒷받침되는 사업 구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들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MIT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손절 라인 8,3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알아봤습니다.